안녕하세요. 박시위의 화가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양재문 사진작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하는 양재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 한국의 전통춤을 신명스럽게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가 더 코리안 오디세이예요. 전통춤으로 한국인의 서사시를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작업의 특징은 사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이제 표현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원래 1994년도에 화인일 화랑이라고 있는데 풀빛 여인이라는 그 흑백으로 사진전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작업이 시작이 됐죠. 흑백으로 작업을 하다가 어두운 생각, 그 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컬러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판타지전을 하고, 여럿이 추는 춤을 통해서 역동성이나 이런 걸또 표현하기도 하고, 2019년에는 처용 나르샤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춤인 농악을 작업을 했죠. 처용 나르샤라는 작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작품이죠? 원래 처용은 지금부터 1400여 년 전에 신라 시대에 이제 추어진 춤인데요.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춤을 추어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의미를 지녀가지고 정월보름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 행사별로 뭐 천여 년 동안 추어왔는데 원래는 한 사람이 추다가 이게 세종 때에 와서 다섯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섯 사람이 청, 홍, 황, 흑, 백.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방색이잖아요. 국가의 본성을 위해서 추었는데 연산군이 이 춤을 좋아했어요. 어떤 연휴에서 그 연산군이 직접 춤을 추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폭정으로 물러나다 보니까 그 추모 명맥이 좀 끊겼다가 다시 복원이 된 그런 상태예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춤이죠.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이 이 작품 맞으신가요? 요거는 2018년도에 발표했던 작품인데요. 비천몽 시리즈 2네요. 비천몽 시리즈 1에서는 한을 신명스럽게 풀어내는 작업이었고, 요거는 그 작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색도 환해지고, 저도 찌푸린 얼굴에서 웃는 얼굴도 좀 되고, 그 당시 작품입니다. 어떤 생각을 담은 작품인가요? 원래 이 한국의 전통춤은 세 가지 갈래의 춤이에요. 하나는 궁중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기방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민속적인 것.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방이라는 데서 춤을 출수 있었지만 요즘은 무대로화됐고, 궁중에서 추던 것도 무대화됐고, 그 무당들이라든가 이렇게 민속적으로 추어진 춤들도 전부 무대로 돼 있죠. 근데 이세 춤의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 한국 춤이 들숨과 날숨으로 돼 있어서 호흡이 절묘하다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춤을 출때 곧자락에서 뻗어나오는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춤을 추다 보면은 현실과는 다른 느낌이 오다 보니까 춤에서 파생되는 어떤 흔적의 여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찰나의 영속성을 표현을 하는 것이 마치 꿈꾸는 다른 세상을 간접 경험하는 착각에 빠지곤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평상시 좀 몽환적이에요. 지금도 꿈꾸는 것 같고, 꿈과 현실과의 어떤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의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오디세이지만, 본래 작업의 이름은 비천몽이에요. 하늘을 나는 춤을 꿈꾼다라는 뜻으로 비천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제 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동양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한이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제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한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진전은 한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작업이었다면 이후에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한을 풀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어령 박사가 한 말인데 맺혀야 풀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맺힌 걸 풀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하나의 수련 과정이고
한을 신명스럽게 풀어내는. 한을 신명스럽게 풀어내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번역을 영어권 사람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했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avenly dream, 천상의 꿈, 이게 춤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천상의 춤을 꿈꾸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부제로 이렇게 제가 다뤄드리죠. 사실은 하늘에 있는 어머니한테 바치는 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저뭐 사진을 작업하는 입장에서 꼭뭐 제가 이거 하나만 찍는 건 아니고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럴 것 같은데 사진가들은 포켓,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 가는데 전통 춤을 작업한 거는 27년, 그건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작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다가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처형무도 찍게 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걸 찍다 보니까 백성도 보이고, 그런 걸쭉 거쳐오면서 기왕이면은 우리 전통과 혼이 살아있는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보죠. 그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사진 작업이고, 사진이 가지는 복제성,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기 위해서 출력 솔루션, 그러니까 출력하고 나서 기계에 의해서 기계로 출력이 되는 상태가 아닌 아날로그적인 내 손이 거치는 그런 작업을 여러모로 모색을 하고 있어요. 대중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도 보고, 전통 춤도 보고, 제사 지내는 데서 뭐 굿하는 것도 보고, 우리 소리도 들어보고, 매일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면 시조를 하시고, 재래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80년대에 프리랜서로 국립극장이나 국악당 공연을 하는 거를 우리 전통 춤 사진을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비천봉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전시장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볼, 이런, 느끼는 게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제 작업은 이제 뉴욕에 소개할 일이 있어서 뉴욕에 이제 있는 교포한테 보냈더니, 우리 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것을, 전통 것을 접할 기회가 작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작업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전통 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 요소를 뽑아서 포토샵은 아니지만 또 다른 그 하나의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될 수도 있는 점은 있지만 실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우리 것에 대해서 너무 가깝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요즘에는 그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우리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 근데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통 소리를 알아야 또 그것도 할거 아니에요? 우리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친숙한 편인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녀노소가 전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적은 것이나마 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일반 대중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 개인의 이런 작업이면서 공익적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영광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